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8월 말일 영업이 끝나고 영업 보고를 매출 보고를 드리려고 이 영상을 녹화 중입니다. 저는 썸네일의 제목처럼 전직 증권맨 윤수영 기사의 좌충우돌 택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증권을 언급하는 경우는 맨 마지막 부분에 종목 추천도 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재산 형성을 하고 은퇴 자금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 아이디어로 제가 내고 있는데, 그 결과가 이제 저뭇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서울 비가맨 개인 택시입니다. 운행 패턴은 자정 평균, 그러니까 제가 26일을 일을 했는데, 여기 우측에 보시면 자정 24분부터 평균을 나눠보니까 24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끝나는 건 12시 42분에 끝나는 거로 26일을 끝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매출이 8월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건 이따가 좀 말씀드릴 거고요. 912만 원 매출을 올렸고요. 1년 중에 거의 최저 수준의 매출을 올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일평균 12시간 보니까 12시간 12분 정도, 이 12시간 초과해서 12분 정도는 더 초과했더라고요. 일평균 26일을. 예, 그런데 너무 칸이 길어지다 보니까 12시간만 일한 걸로 돼 있지만 실제는 12시간 12분 정도 일했다. 그리고 8월 근무 시간은 318시간 근무를 한 걸로 집계됐고요. 26일 근무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당 매출은 다음 페이지에 저기 비교하겠습니다만은, 지난달에 비해서 1,000원이 더 빠져버렸습니다. 이번 달뭐 3만 원 넘기려니 했던 부분이 아이러니하게 되려 지난달 29,600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1,000원이 더 빠져서 28,650원으로 시간당 매출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은 제가 K5로 7월 17일부터 운행하는 K5 신형 옆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번 달 매출의 근간은 카카오 콜로만 콜 멈춤 없는 올 수락을 유지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올 수락, 100% 수락을 보통 일반적으로 저기 통용되는 게올 수락이라고 해서, 이번 달부터 그냥 이렇게 올 수락을 같이 저도 맞춰서 표현을 썼고요. 그 대신 포인트가 있는 게콜 멈춤을 안 한다, 안 한다는데 키 포인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콜 멈춤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 그건 뭡니까? 길빵이 하게 되면 콜 멈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길빵이 사실은 콜 멈춤을 하게끔 하는 방해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저는 길빵을 아예 안 합니다. 이번 달도 길빵 제로 유지하고 있고, 올 수락을 이제 유지한 결과로 나타났다는 결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콜 멈춤 없는 올 수락을 상당 기간 유지하다 보면 지정 배차라는 경우가 있어요. 콜이 나만 받을 수 있는 콜이 하나씩 떨어지는데, 그런 콜의 확률이 많을 때 지정 배차라고 얘기하고, 그 콜을 안정적으로 수행을 할수 있게끔 바뀌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콜 멈춤 없는 올 수락을 상당 기간, 그러니까 적어도 몇 개월, 수개월 또는 뭐 1년 이상 유지하면서 오로지 콜 멈춤 없는 올 수락을 유지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수락률 깡패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수락률이 높아지고 또 올라가고, 수락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단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콜론춤 없이 한번 해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랬을 때 수락률 깡패가 조기 형성되면은 결과적으로 뭐다? 시간당 매출이 결론적으로 한 3만원 정도는 이상 유지되는 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제 1년 동안을 보면 저는 한 2만 9천원, 3만원 아직 못 넘고 있지만 2만 9천원 수준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됐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하다 보면 3만원대는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3만원이, 시간당 매출 3만원이 어떤 희망점으로 일단 잡히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지난달까지는 뭐 10시간 이상 운행하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를 했는데, 이렇게 시간당 매출 3만원을 가능하도록 수락률 깡패를 만들어라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10시간만 운행을 한다, 그러면 하루 30만원 정도 매출이 가능하겠죠. 시간당 매출 3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저같이 12시간 운행하는 경우는 한 36만원, 요게 기준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게 꼭 시간당 3만원이라는 게 딱 떨어져 맞추는 게 아니라 3만 1000원이건 3만 뭐 2000원이건 이게 우수리가 더 붙어버리면 아무래도 12시간 하더라도 하루 1매출 40만원 올릴 수 있는 상황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선택은 뭐냐? 내가 몇 시간을 일할 것인가? 10시간이면 한 30만원 목표 잡으시면 될 거고, 또 12시간 일하시면 사실 한 40만원 근처까지 목표 잡으셔도 되지 않겠는가? 라는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체력적인 부분이 뒤따라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태껏 올리는 영상에서 많이들 지적하시는 부분이 건강 조심하라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상당히 뭐 저는 건강이 상당히 양호하고 뭐 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시간 일하는 게 몸에 배갔고, 제가 7년 전 법인택시 할 때 주간만 하면서 12시간 운행을 했는데, 그때도 뭐 그 12시간 꼬박 일을 해도 뭐 체력이 남을 정도였는데, 지금도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제 유지하고 있고, 다만 조금 체력이 뒤떨어지시는 분들은 그 시간을 줄이시는 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만약에 시간당 매출 3만원 올리는 실력이 됐다, 수락률 깡패가 나도 돼서 시간당 매출 3만원 나오더라 했는데, 8시간만 운행한다 그러면, 그러면 24만원 또는 25만원 정도는 하루 매출 목표가 설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맨 위에 있는 콜 멈춤 없는 올수락을 상당 기간 유지를 함으로 인해서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강조를 했습니다. 월별 시간당 매출 동향, 이게 제 겁니다. 제 건데, 이번 달이 9월 달, 물론 11월, 12개월 한 1년을 통틀어서 볼 때는 9월 달이 주간 영업할 때, 그때가 시간당 매출 25,522원이었었어요. 그때 이후 최저치 28,650원으로 기록으로 끝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달이 29,600원인데 1,000원이 더 빠져서 이런 형상이 됐거든요. 그리고 3월달이 3,913원을 최고를 찍었는데, 제가 3월달 아마 매출 1,000만원 올렸던가요? 아무튼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경우였고요. 여기서 이제 까만 점선을 그린 게 뭐냐면, 사실은 눈에 보이는 21,000원, 시간당 매출이 21,000원 밑에 들어갈 때도 있었거든요. 이때도 뭐 2년 전이 되겠네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요금 인상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구제 해제로 인해서 시간이 조금 뭡니까? 할증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마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되다 보니 시간 낭매출이 사실은 좀 많이 나오는 시간을 선택하다 보니까 뭐 작년 5월인가요? 32,618원으로 최고치 찍은 시간 낭매출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점선을 한 이게 뭐냐면 상승 추세, 요 정도 상승 추세는 될 것이라고 보는 경우가 제가 이제 카카오 티블로 가맹을 할 때,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그림 보시면, 가맹을 할때 사실 가맹을 바보같이 참 못했어요. 길빵도 많이 하고, 제 원칙대로는 길빵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제가 가맹할 땐 길빵도 하고, 다른 콜도 막 잡기도 하고, 아무튼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일을 못한 결과가 이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굉장히 처참한 결과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모범적으로 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갔을 겁니다. 여기 이렇게 까만 선이 되니까 요 위로 올라갔을 거예요. 23,000원부터 요렇게 뭐 27,000원까지 이렇게 시간 낭매출이 기여가 됐을 텐데 차트로 엉망으로 하다 보니 밑으로 한 단계 떨어져서 요렇게 매출이 됐다라는 매출 추세가 됐는데 그나마 끝날 때 부분이 저 시간 낭매출이 최고치였다는 얘기는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돼 티블루 가맹을 못했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도 좀 시간 낭매출이 올려는 주더라. 아무리 못한 매출이 하더라도 주는 게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비가맹임에도 불구하고 요 시간당 매출 동향은 이제는 느낌으로 보면 요게 최저였으면 좋겠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티블루 할때 가맹 시간당 매출 동향 차트가 보여주듯이 지금 이 차트에서 이제 이번 달까지 28,650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다음 달한 29,000원 또는 30,000원까지는 다시 회복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길 소망하는 바가 있어서 이렇게 기대 섞인 추세선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7월과 8월을 비교를 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은 27일 근무를 했고 970만 원 매출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번 달 8월은 26일 하루 빠졌죠. 912만 6,900원으로 60만 원 차이가 나는데, 뭐, 하루 빠졌으니 당연하지만, 여기 일평균 매출이 36만 원이었, 지난달이 36만 원 됐었던 일평균 매출이 35만 원대로 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26일. 그럼에도 날짜가 줄었기 때문에, 총 매출은 60만 원대로 주는 건 당연한 걸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시간당 매출은 7월 달에 29,637원 되던 게 정확히 한 1,000원 정도 빠져갖고 28,650원으로 최저치 987원 빠진 걸로 집계가 됐고요. 지난달은 자정 한 24분부터 기본적으로 나와서 운행한 것 같고 시작을 해서 12시 그러니까 오후 12시 48분 정도 끝난 걸로 됐지만 이번 달은 자정 24분 내 시작을 한 조금 빨리 땡긴 것처럼은 보입니다. 그리고 12시간 오후 12시 42분 정도 마감된 걸로 이렇게 집계됐고요. 여기서 이제 사실은 제가 매출 보고 할때총 지출이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됩니다라고 언급을 하는 이유는 이 영상을 초보자 저기 개인 택시를 하고자 하는 분 저기 여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한테 참고되도록 총지출을 자세하게 또는 몇 프로 정도 됩니다라고 얘기 드리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매출만 보고 이 돈만 다 내 거가 되면 뭐 저기 큰 부자가 되겠죠. 큰 뭐 이 돈 벌어 큰 부자는 안 되더라도 아주 짭짤하게 아주 어느 정도 이 저기 되겠지만 실제로는 이 여기 이제 총 지출 7월 달 비교 저기 8월 달 비교를 이렇게 나란히 이제 두고 보자면 거의 그 비용률이 한 30%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총 지출이 사실은 매출 대비 한 30% 정도는 잡아야 되는데 그러다 그러면 만약에 그 어떤 택시 기사가 매출이 얼마입니다라고 개인 택시 기사가 매출이 한 600입니다라고 뭐 600이다라는 그 기사가 있다면 거기도 한 30% 정도는 잡아서 600에 30% 180만 원 정도는 비용 유발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동소이한 프로테지이기 때문에 고개 될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 그러면 지난달에는 뭐 자세히 말씀 안 드렸지만 이번 달에는 총 지출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자면 하이패스 총액이 지난달이 사실은 10만원 정도 나갔던 하이패스 총액이 5만원대로 거의 반 떨어졌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외곽을 안 탔단 얘기죠. 외곽도 안 타고 콜의 질이 안 좋았다라는 평가가 되기 때문에 하이패스가 반 가격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카드 수수료 총액은 이게 뭡니까? 22,000원. 아 이게 나 7월달 요거 잘못 계산된 거네요. 이게 요 7월달 요거는 잘못 계산된 겁니다. 요거 이 마이너스 2.2로 된 게 요게 아마 잘못된 거라 이거 수정하겠습니다.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멤버십 39,000원, 39,000원 그래도 동일하고요. 가스비가 거의 뭐 한 10% 내외가 되겠습니다. 10%는 어떤 10%냐? 매출의 10%가 거의 뭐 대동소이한데 가스비 총액 139,090원에서 195,554원을 뺀 금액이 금액이 실제로 제가 가스비 분담 금액이래요. 왜냐면 유료 할인 카드 국세청을 통해서 발급된 유료 카드 보면 그 카드로 매일매일 결제를 하거든요. 그럼 결제하면 그 금액이 곧바로 한 달 뒤에 결제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보면 이 금액이 빠져서 그 다음 날 결제될 때 결제됩니다라고 예고가 되기 때문에 실제 가스비 총액은 이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유료 지원금이 빠진 금액이 나가는데 그 유료 지원금이 빠진 금액을 확인해 봤더니 매출의 한 10% 여기 912만 6천 원이면 91만 원 정도는 나가더라 이렇게 하시는 게 이제 참조가 될 거고요. 제가 이제 건강보험료는 뭐 20만 7,490원 계속 그 정도로 나가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출에서 택시를 함으로 인해서 유발된 제가 지역의료보험, 의료보험, 건강보험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잡는 겁니다. 만약에 택시를 안 하게 되면 이 건강보험료가 안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택시로 비용이 나가야 되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한테 한마디 드리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 할부 및 차량 상각을 했는데 지난달까지는 저는 그냥 차량 상각으로 그냥 50만원 잡았지만 제가 K5 7월 17일 인도 받아서 운행하면서 이제 8월 달은 온달을 K5를 운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할부로 제가 현대 카드 할부를 받았는데 그 받은 거에서 514,223원 이자와 원리금 상환된 부분이 합계 금액이 원리금 합계가 514,223이니까 뭐 제가 기본적으로 50만원 차량 상각으로 잡은 금액과 유사한 금액으로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이미 비용 지출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종합보험 월할 금액은, 제가 한 달에 한 35만원 정도는 이 비용을 잡아서 10월 달에 거의 이 금액을 합산해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내려고 준비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10월 달에 나갈 비용을 미리 월할로 나눴기 때문에 미래 발생할 비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35만원이 나가고요. 그리고 근데 초보자 분들은 요거보다 작을 겁니다. 요거보다 한 제가 볼 때는 한 20만원 정도. 왜냐면 초보자들이 특히 개인 택시들의 공제조합 보면 한 260만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 정도면 저걸로 날았을 때 아무래도 20만원대 살짝 넘는 정도 수준에부터 매달 공제를 해서 비용으로 산정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소득세 월할금은 그냥 매달 제가 여기서 보면 카드 입금이 887만 5,600원 아닙니까? 이 금액에 이 정도 한 1.32%인가 아마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세금을 띄워놓고 그 다음에 요 정도 금액이 사실은 저축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년 5월 달 낼 때, 아니 또는 이 11월 달에 아마 내게 될 겁니다. 내는데 반 또 저 분납하는 경우가 벌어지는데 그때 내는 데 대비해서 요만 이 비용으로 사실은 미리 띄워놓고 그리놓고 저기 분납을 하든 저기 신고납입을 완전 신고납입을 하든 그때를 대비해서 이 비용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부가세 월할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제가 지난해에 9,400만원 매출 올렸음에도 저기 간이가세제로 남았고요. 간이가세제 남다 보니까 한 1.6% 정도 수준만 요번 달, 물론 금년 지금 현재 페이스는 1억 1200 정도의 페이스가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부가세는 간이가세 입장으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여기 카드 입금 금액 887만 5,600원에 1.62% 정도 계산한 걸로 되는데, 그랬을 때 부가세 14만 2천 원은 띄어놔야 된다. 요게 미리 나갈, 앞으로 나갈 부가세의 요 부분은 이번 달에서 공제한 걸로 이제 잡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일 교환을 이번 달 K5를 했는데, 이 신차가 되다 보니까 정품 오일을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만 킬로 때까지는 정품 오일을 써야 된다고 했는데, 그 전에 조금 다른 순정 부품이 아닌 오일 교환을 할 때 보니까 4만 8천 원까지 나갔는데, 이건 8만 6천 원 나가요. 뭐, 그러다 보니까 비용 유발이 신차를 쓰다 보니까 그게 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86,000원 이건 당분간 나갈 수밖에 없는 경우고요. 개인택시 조합비는 뭐 49,670원 거의 5만원 내외 나가고 있고요. 과태료 7만원이 요게 이제 제가 저기 유턴하는데 그 유턴하는 장소 아니라고 뭐 찍혀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7만원 오늘 아침에 통지서 받아가고 그냥 곧바로 내면서 다시 요 매출 올 보고했다 첨부해서 비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다음 월 주차료 및 통신비는, 이 통신비는 제가 핸드폰 통신비가 아니고요. 이 뭡니까, 팀원이 단말기가 LG U 플러스의 데이터 단말기를 쓰는 경우가 됐거든요. 그 데이터 사용 비용이 5,500원 들어가는데 그 5,500원 하고, 그다음에 월 주차료는 제가 사는 저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비좁아서
우리 저기 주민이들에도 한 대만 허용이 되고요. 두 대째부터는 사실은 2만 5천 원을 더 받습니다. 주차료를. 그러다 보니까 그 합쳐서 3만 500원 이렇게 됐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 보이는 총 지출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국세청 공식 매출로 보면 지난달이 958만 1,120원. 여기에 보면 카드 입금하고 동일하죠. 그 다음에 이번 달은 887만 5,600원. 역시 카드 입금과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일평균 주행 거리가 지난달이 368km로 뛰었는데, 이번 달은 346km로 22km가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짜도 영업일수도 하루 줄고, 뭐 평균 주행 거리도 줄다 보니까 전체 주행 거리도 9,000km만 살짝 남은 9,016km 정도 마감된 걸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달은 뭐 일평균 가스가 41.8리터 썼는데, 이번 달은 1,128.7리터 아니야 저기 총 지난달 1,128.7리터가 총 합계액이고요. 이번 달은 40.64리터를 일평균 사용을 했고, 1,056.67리터를 사용해서 뭐 지난달에 비해서 한 70리터가 들쓴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평균 영업시간은 12시간, 지난달이 12시간 한 6분 정도, 한 6분 초과했는데, 이번 달은 또 거기에 6분 더 초과한 12시간 12분 정도. 여기 100분율이기 때문에 0.66을, 아, 60분을 곱해서 환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이 328시간 근무했는데, 이번 달 318시간, 한 10시간은 줄여준 형태가 됐고요. 중계 콜 건수가 아무래도 그만큼 운행 시간을 줄이다 보니, 지난달에 705건, 카카오 콜 705건 받았고, 오로지 그100% 저는 카카오 콜만 받았기 때문에 705건 총 운행 건수인데, 이번 달은 700건에서 한건 부족한 699건, 또는 전체 총 운행 건수 699건으로 길빵이 없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운행 단가가 지난달이 13,800원이었는데, 이번 달은 한 800원 정도 줄었어요. 800원 정도 13,000, 겨우 13,000원 유지하는 정도에 되다 보니, 하이패스 총액이 반 떨어진 거하고 동일하게 장거리를 비교적 못 갔다. 그래서 거의 중장거리 또는 단거리 위주로 영업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나타났고요. 그게 가능한 게, 여기 보시면 시간당 시속이 나타나, 시속이 28.3km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딱그 언제 그 말씀드렸습니다. 차에 나타난 그 혹시 시속이 지금 K5에는 되게 프레스티지 그 옵션에는 이게 안 나타나는데, 그전에 소나타 뉴라이즈 보면은 이게 시속이 나타나요. 28.3km 나타나는 게, 이게 시간당 매출과 거의 유사시하다라는 게 거의 비례가 맞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지난달 시속 30km 나왔는데 29,637원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비교해서 참조해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소나타 뉴라이즈나 뭐 K5 뭐 저기 구형 모시는 분들이 보면 이런 시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운행하는 시속, 그날 중에 운행 시속과 그날 중 시간당 단가를 비교해도 재미있는 비교가 될 겁니다. 거의 비등비등 유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운행일지를, 여기는 이제 전체 화면을 제가 공지를 이제 캡처를 했거든요. 캡처를 했는데, 이 운행일지는 제 영상 말미에 보면 제 운행을, 영상을 소개하는 말미 저기
소개글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 운행일지가 엑셀로 된 거거든요. 엑셀 쓰시는 분들이 사실은 의외로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혹시 엑셀을 잘 쓰시는 분이라면 요걸 다운받아서 압축을 푸시고 쓰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요 화면 전체를 캡처한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캡처를 하시되 자꾸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다음 카페에 제 개인적으로 만든 카페가 있어요. 그런데 요 다운받으실 때 굳이 카페 가입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클릭만 해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굳이 가입을 하시고 등업을 시켜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제가 주식 관련한 카페를 운영을 중에 있는데, 아직 제가 택시 운전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너무 업데이트가 너무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어디 내세울 만한 지표도 못 되고, 참고로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참고하려고 운영하는 카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되도록이면 카페 가입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카페 가입 없이 손님도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어서 그 엑셀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불어 말씀드립니다만은, 여기에 굳이 어떤 뭐 저작권 같은 거 제가 언급을 안 할 테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식을 몽땅 공개했어요. 거기에 이제 함수식이라든지 모든 게 공개돼 있으니, 혹시 이대로 쓰셔도 좋고, 가공해서 쓰셔도 상관없는데, 혹시 엑셀로 운행일지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만든 이 부분의 형태를 한번 참고하셔서, 가만 보니 이게 불편함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바꾸겠다, 그렇게 해서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딱 다운받아 보시면 맨 밑에 제가 까맣게 박스를 이렇게 쳤어요. 뭐냐면 지금은 개인 택시란인데, 요 하루하루 개인 택시란을 한 페이지를 이제 한 화면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근데 개인 택시 집 그 다음 시트가 개인 택시 집계란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따가 설명드릴 그 내용들이 이제 거기에 또 캡처된 사진이 올라가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차계부라는 부분도 있고, 차계부에서는 만약에 저 같은 LPG 차를 운행하는 경우는 어떤 미션 오일은 뭐 8만 킬로 또는 그 경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교체 주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언급한 게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꼭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참조하시도록 거기다 저기 차계부에 그 교체 주기라는 걸 또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하셔도 이렇게 그렇게 놓치지 않고 차를 너무 그 차를 갖다가 교체 주기를 너무 넘겨버리면요,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차에 무리가 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실 겸 차계부 한번 시트 열어보셔서 구경을 하셔도, 일단 감상하셔도 뭔가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준월 대비라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기준월, 7월과 8월에 기준월 대비하는 요 부분을 비교하는 그 수치를 잡아놓은 거거든요. 이때는 아까 보여드렸던 7월, 지난달과 이번 달, 그 합계된 비교 수치를 보여드린 경우인데, 요거가 있는 게 요 시트에 있고요. 그 다음 시간당 매출 차트는 맨 처음에 보여드린 시간당 매출, 제가 그림 카카오 가맹하면서 매출을 저는 엉망으로 했다라고 고백했던 그 매출 차트가 보이는데, 그 차트가 여기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자동으로 구현되게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증권주주 동향, 요거는 나중에 말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유니드를 계속 사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몇 주
작년 7월부터 7월 며칠 날, 몇 주에 얼마에 사고, 또, 그리고, 이번 8월 5일 날, 몇 주에 얼마 사고, 이런 것까지 쭉 상세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 간편조회는, 이렇게 매출을 만약에 1억 400을 넘기면, 간이가세자, 일반가세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세금 조회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 조회는 상당히 되게 저처럼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 그러니까 1억을 넘어서 1억 400을 넘어 도전하는 분들이 과연 1억 1000 또는 1억 2000을 도전하겠느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의견을 제가 여기 남겨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요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세금 간편조회가 있고요. 월별 세금 부담은 이 택시를 하다 보니까 요 시트를 만들어놔야겠더라고. 왜냐면 한마디로 제가 만약에 내년 7월 이후에 간이가세자가 일반가세자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달 저기 1년에 4번 간이 저 부가세를 내게 됩니다. 부가세 내고 그다음에 저기 종소세는 1년에 2번, 중간에 중간 연합 있고 1년에 2번. 근데 그 날짜들이 거의 중첩되기도 하고 저기 좀 틀리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저기 벌어지기도 하고 합치기도 하고 막 헷갈리고요. 그다음에 또어이 월별 세금 부담은 또왜 필요하냐면, 또 저는 1년에 목돈 들어가는 뭐 저기 공제조합 비용이라든지, 또는 제 개인 승용차, 이건 뭐 택시에 관한 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작은 부분입니다만은, 그런 종합보험이 들어가는 부분, 적어도 1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5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놔야 거기에 맞춰서 혹시 덜 쓰고 뭐 남겨놓고 한다든지, 대비하고 남겨놓고 한다는 저기 세금 계산을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잡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2021년 결산이, 이제 제가 2020년 2020년부터 영업을 그때 한두달 정도 했어요. 2020년 11월 12월, 그러니까 10월 말부터 했기 때문에 11월 12월 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온기 결산은 2021년 결산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2021년 결산이 뭘 어떻게 돼 있는지, 세금 얼마 내는지 이런 게다 나와 있으니까, 요걸 한 데이터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되겠고요. 2020, 그다음에 22년, 23년, 24년, 현재 24년은 8월 달까지만 돼 있고요. 그다음 연도별 비교는 지금은 안 합니다만은, 이제 연말 돼서 이제는 작년과 그럼 올해가 어떻게 바뀌었습니다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달과 지난달이 기준월 대비를 통해서 얼마 차이가 나고 며칠이란 게 하루 며칠이 빠졌고, 이렇게 비교한 부분이 이제 기준월 대비 이 사진 갖고 대비를 드렸다면, 여기서는 연도별 대비가 이제 연말에 돼서 이제 한번 정도는 또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법인 택시 또는 개인 택시, 요 비교는 뭐냐면, 이거는 신 기사님이 부탁해서 자료를 만든 건데요. 법인 택시 기사가 뭐한 1100만 원 매출 올린 경우, 또는 개인 택시 기사가 한1100 정도 매출 올렸을 때 비교를 했을 때, 아니면 그랬을 때어비 저기 BPS가 거의 임계점이 똑같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뭐냐면, 1100 미만을 하게 될 때는 개인 택시가 유리하지만, 1100 이상, 1200, 1300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법인 택시 기사가 월등 유리합니다. 저기 순수입이, 왜냐면 고정 비용은 점점 거의 픽스가 돼 있는 입장에 수입이 대폭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얼마인지 기억을 못 합니다만은, 요 시트를 보시면 그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거 한번 비교하시면 참조가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비용이
법인 택시는 뭐가 어느 비용이 들어가고 또 개인 택시는 무슨 비용이 들어가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그거에 비교되는 걸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법인 택시 요거는 제가 2017년 5월 달부터 운행을 했는데 그 첫날부터 개스 사용 또는 뭐 키로수 다 기록을 해갖고 3년 한 5개월인가 3년 8개월인가 그 했던 그 기록이 몽땅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져보시면 되겠고요. 그 옆에 보면 법인택시 집계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한 28만 키로 법인택시로 탔더라고요. 지금은 그 소나타 뉴라이즈가 35만 키로에 이제 제가 대패차를 하고 지금 13,000 키로를 K5로 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그거 충분히 참조가 되겠더라고요. 여기까지는 뭐 너무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8월달 상세하게 이제 이번 달 매출을 올리는 것부터 이제 제가 기억나는 대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8월 1일 목요일인데 쉰 이유는 7월 31일 날 영업을 하고 제가 이제 보통 7월 말일 날 영상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잠을 일찍 자야 되는데 그 시간을 놓치다 보니까 아이고 그냥 8월 1일 날 쉬자 라고 해서 실제로 뭐 27일을 일할 수 있는데 하루를 8월 1일 쉬는 것 때문에 26일 일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8월 31일 오늘이 31일로 큰 달이지 않습니까? 되게 큰 달인 경우는 27일 일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7월 31일 날 영상을 늦게까지 올리고 또 뭐 정리하다 보니 잠잘 시간을 늦춰서 8월 1일 날 그냥 휴무로 잡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운행일지 이제 기록하는 저걸 말씀드리는 경우인데 운행일지 받아보시면 연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을 여기도 하이패스 현금 카드 그리고 현금 또는 우티. 근데 이게 요 현금은 뭐냐? 현금 영수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현금 받고 저기 영수증 주세요 하는 거 그 현금 영수증 말고요. 현금을 내고 내 사업자 번호 이걸로 찍어 주세요. 그 사업자 번호를 찍는 게 있습니다. 저는 영업하면서 딱 한 번 그렇게 한번 띄워준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국세청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이 현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카드처럼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또는 현금 영수증 또는 우버인데 요건 이제 좀 바꿨습니다. 이제 현금 영수증으로 이제 완전히 왜냐면 우버가 아마 저기 팀원으로 이제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버를 저기 그렇게 빼고 여기 옛날에는 그냥 제 통장으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일주일에 두 번인가 한 번 들어왔나요?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차이를 여기서 이제 해줘야 됐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카드라는 건 팀원이의 카드 입금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됐고 그다음에 하이패스도 연녹색이니까 여기는 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함수식이 없고 식을 입력하라. 유량, 주행. 그다음 여기도 그다음 종료. 여기도 이제 식이 없는 곳이고 또 시간도 여기도 사실은 여기 시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 앞에 있는 시간, 이 시작 시간도 사실은 연두색입니다. 여기 그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흰 부분들은 전부 다 요걸 연녹색 입력하다 보면 흰 부분에 다 숫자가 나타납니다. 함수가 있어갖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시도록 말씀드린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린 8월 1일 날 제가 카드 입금이 4만 400원이 입금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제가 8월 2일 날 운행을 할 때 적어도 한 시간 반이나 앞당겨서 운행했다는 얘기로 봐야죠. 왜냐하면 8월 2일 날 0시부터 운행한 게 아니라 뭐 8월 1일 날 10시 30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시간이 되다 보니 그 시간 동안 카드를 찍은 게 4만 4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팀원이는 12시가 기준점이 되거든요. 기준점이 되는 12시 전에 찍은 4만 400원이 제가 엄밀히 따지면 8월 2일 영업일에 일을 했지, 영업 기준일에 일을 했지만 카드는 8월 1일 팀원이 12시간 기준 이전에 찍힌 걸로 해서 8월 1일 날 들어온다. 8월 1일 기준일로 들어오기 때문에 4만 400원을 팀원이사에서는 4만 400원이 앞에 만약 있으면 합쳐도 들어오겠는데 8월 1일 날 일한 게 없으니까 그냥 4만 400원만 들어오게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됐고, 그러다 보니 그 이 12시간 48분 일을 한 꼴이 됐어요. 그 상당히 좀 일을 한 경우도 저는 이게 있습니다. 8월 아니 뭐든지 초일에는 좀 힘을 좀 내봐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힘을 내보고 그 다음에 좀 힘이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 대응을 하고 이런 경우인데 그 경우가 보니까 8월 2일 날 28,688원이 나오더란 얘기예요. 3만 원을 좀 넘겨줬으면, 왜냐면 이건 잘 나온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평일 날은 3만 원 넘기가 쉽지가 않은 편이었어요, 그동안. 근데 28,688원 나왔다는 얘기는 상당히 그 비교적 잘 나왔고, 그리고 뭐 일총 수입은 367,200원 정도 됐지만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 정도였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제 화요일 토요일날 일을 하다 보니 토요일날은 보시면 00:49 좀 늦었죠. 왜냐하면 자정에 나가야 되는데 좀 제가 볼 때는 금요일날 일하고 와서 조금 잠을 좀 설쳤다든지 그래서 아마 한 시간 정도 더 자려고 애를 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자정 49분부터 일을 한 걸로 이제 시작된 걸로 됐고, 그리고 이제 일을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날은 시간당 32,166원, 그러니까 32,166원 됐다는 얘기는 토요일날 특히 일요일날 상당히 잘 되는 편입니다. 여태껏 느껴봤지만 토요일 일요일이 사실 평일은 기대를 안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기대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32,166원이지만 실제로는 아마 토요일 아침 초반에는 한 36,000원 뭐 거의 4만 원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지 않았을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래요.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시간당 한 4만 원 나오다가 거기서부터 슬슬 빠집니다. 그리고 12시간 50분이면 거의 13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슬슬 빠져 갖고 결과적으로 뭐 10시간째는 뭐 한 35만원? 33만원? 이렇게 돼 있다가, 그리고 쭉쭉 슬슬 나머지 시간 빠져서 32,166원, 요렇게 마무리가 되는 경우더라고요.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또 그 탄력을 받아서 일요일을 해봤는데, 일요일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 34,083원. 일요일 보시면 진짜, 그래서 일요일을 포기할 수 없는 게, 왜 일요일이 잘 되냐면, 일요일 같은 경우는 가맹 택시건 또는 저기 비가맹인 간에 택시 하시는 분들, 또 법인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요일 좀 대체적으로 한 휴무 하시는 분들이 비율이 높더라고요.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파이가 굉장히 커진 경우가 됐죠.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그 휴무하시는 분들의 숟가락이 빠져버리니까 나머지 부분 중에서 갔다 보니 아무래도 제가 꿀콜이든 아니면 아무리 단기콜이든 뭐 제가 많이 받게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날 단가 34,083원인데 이 28개밖에 콜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굉장히 단가 자체가 굉장히 높았다. 그죠? 그렇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요일 같은 경우는 영업을 계속 저는 주력하는 상황이 되고 굉장히 일요일을 놓치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요일 영업은 제가 볼 때 꼭 강추합니다. 그리고 그중 월화수목금 평일 중에 하루는 하루를 쉬든 이틀 쉬든 평일 쉬는 건 저는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또 쉽니다. 월요일 날 쉬는데 됐고 이제 화요일 날 또 보니까 8,100원이 월요일 날 찍혔다는 얘기는 화요일 날 자정이 아니라 조금 한 3, 40분 앞당겨서 운행했구나라고 표시를 하는 게 8,100원 정도면 한 30분 정도 그럼 뭐 이 정도 앞당기가 한 40분? 4, 50분 앞당기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표기돼 갖고 했고요. 그랬는데 이날도 화요일날도 27,735원이면 비교적 못한 편은 아닙니다. 못한 편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뭐 기대를 뭐 그냥저냥 뭐 원래 화요일날은 뭐 이 정도니까라고 해서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7일날 수요일날 보니까 꽤 잘 된 편이에요. 평일날 치고 41만 2천원, 그러니까 3만 4천원 평일날 올리는 게 사실은 이게 여기 보면 하이패스가 2,200원짜리밖에 없는데도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상당히 장거리 콜이 많이 아주 유기적인 콜 이어지는 게 아주 원만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어디 좀 멀리 가더라도 거기서 또 귀로 콜을 꼭 받았다든지 이런 결과물이 시간당 매출로 이렇게 반영이 된 거 아니겠는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8월 8일 날이 또 25,000원 떨어졌고 그리고 또 금요일 날 26,000원, 27,000원 떨어지는데 또 일요일 날 이 보니까 금요일 토요일이 사실은 조금 찝찝했어요. 원래 토요일이 3만원 정도는 유지가 보통은 됐었는데 27,000원이라 야 이거 토요일이 왜 그러지? 라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8월 초에 휴가 인파들이 지금 빠져나간 경우에 영향도 있지 않을까 또는 경제가 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 경제가 안 좋은 효과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찝찝한 상황을 곱씹으면서 이걸 넘겼는데 다행히 또 8월 11일 날 34,342원 시간당 매출로 회복이 되고 겨우 40만 1,800원 그날 중 매출은 마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보시다시피 사실은 저는 아무리 안 될 때는 30만 원 넘기려고 애를 쓰고요. 조금 된다 싶으면 40을 좀 넘겨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40을 넘기려고 애를 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한 달에 제가 8월 달에 40 넘긴 날이 둘, 넷, 여섯, 6일밖에 안 되네요. 요건 좀 덜 된 편에 속합니다. 속하는데 여기 보시면 30이 안 되는 27만 7,700원 올리는 날이 8월 23일이 있는데 이날이 최근에 콜이 좀 질이 바뀌고 전체적으로 어렵게 일을 하게 된 날에 결정타가 8월 23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는 게 시간당 22,731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제 역사상 22,731원은 제 1년 또는 뭐 2년을 통틀어서 최저가 아니겠나 싶은 상황이 됐어요. 아무튼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느낀 부분이 있는데 그거의 전조 현상이 사실은 8월 20일부터 시작해서 21일 날부터 나타났죠. 왜냐면 8월 20일 날 27,953원 나온 시간당 매출은 그렇다 치더라도 21일부터 25,000원 떨어져요. 24,000원, 22,000원. 거의 곤두박치는 어떤 결정판을 8월 23일 날 맞이했고
8월 23일 금요일 아니 24일 토요일 또는 일요일 들어서 사실은 어느 정도껏 뭐 화풀이를 풍풀이를 하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38,432원을 찍어요. 이게 11시간 21분을 8월 25일 날 일을 한 겁니다. 근데 38,432원이 됐는데 이게 보시면 6,800원 하이패스 찍었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 인천공항을 필히 갔을 것 같고 또 인천 거기에 다른 용인이든 아니면 다른 데 강남 선환로를 타든지 뭐 이런 어제 톨비가 들어가는데 저렇게 들어가지 않고 6,800원 나가지 않거든요. 중장거리 콜이 많이 뒷받침된 걸로 보여져서 눈에 진짜 최저를 보여준 다음 날 최고의 어떤 수치를 보여줬다라는 거는 뭔가는 바닥 탈피의 의미가 아니겠는가라고 좀 위안을 삼는 8월 25일 하루의 지표가 아니겠는가 싶게 되고요. 이때 연비가 9.9km 나왔어요. 리터당 9.9km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장거리 위주로 뛰었고 28골 뛴 건데 장거리 위주로 뛰었으면서 28골 뛰었다는 얘기는 매출이 뒷받침되고 그리고 그 시간당 이렇게 시간당 매출이 그만큼 뒷받침되는 되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조금 기대를 해봤던 이번 주 8월 27일부터 이제 해서 한 경우지만 화요일 날 26,538원 또 그 수요일 날 25,193원 그 어제는 24,566원으로 굉장히 치욕스러운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집계를 하다 보니까 한 34만 원만 매출을 올리면 910이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 34만 원 올리고 이제 마지막 콜이 좀 한두 건 필요하다 싶어서 예술의 전당에서 콜을 딱 받으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로도 이미 11시간 한 40분 운행 시간이 넘어갈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예술의 전당에서 얼마 안 떨어진 한 1.45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에서 저기 기름동에 가는 한마디로 저러 보면 퇴근콜이 되겠죠. 퇴근콜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웬일? 그러더니 그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그동안 퇴근콜을 사실 확률이 굉장히 줄었었는데 퇴근콜을 이번에는 주는 거니 감사히 받자. 이게 마지막 콜이다 라고 해서 그 손님 딱 내려드리고 결제하고 집계하다 보니 시간당 매출은 28,656원 토요일 상황으로는 겨우 예전에 좀 나아지는 그 수준으로만 회복됐고요. 34만 원만 하려고 했던 게 36만 2,500원. 그러니까 한 2만 2천 몇백 원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2만 사실 요 912만 6,900원 말이 헛나오네. 이 금액에서 사실은 한 2만 2천 원 정도가 더 업이 돼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이번 달이 뭐 그냥 제가 기억이 나는 대로만 왜냐면 여기 나타난 수치에 의해서 제가 기억이 나는 대로만 언급을 드린 경우 때문에 그래서 이 운행 일지를 전체적으로 훑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말씀을 드렸네요. 8월 23일 날 최저 매출 22,731원 이날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당분간 콜이 좀 갑자기 좋아지진 않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보여준 시간당 26,000원, 25,000원 평일 기준으로 26,000원 시간당 매출 정도밖에 안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 27,800원 수준 평일 되고
그 다음에 그 주말에 가서 3만 5, 6천 원 되는 게 아주 이상적이었는데, 그 구조가 조금은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게 9월 달 생각이에요. 뭐 9월 달, 물론 추석 연휴도 있고, 어떻게 돌아갈지 상당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부분도 좀 반영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9월 매출도 제가 볼 때는 크게 기대를 못하고, 이현 수준에서 하는 패턴에서 얼만큼 내가 그럼 시간당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커버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여기 개인 택시 집게의 시트를 보시면 이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1년간을 통틀어서 이제 쭉 나타나는 경우 때문에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순수입은 한 제가 912만 원 올린 거 매출에서 비용 이것저것 다 빼면 딱70% 수준, 그러니까 69.7% 나와 있죠. 비용률이, 원가율이 요 정도, 635만 7천 원, 716원이 아마 이 정도, 아무리 많이 잡아도 요 정도는 남습니다라는 보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누적계 연간 단위는 이그 순수입이 5,300, 그러니까 1월부터 8월달까지 순수입이 5,300을 벌어들인 겁니다. 뭐 굉장히 고수익이죠, 사실 따지면요. 그리고 운행 거리는 여기서 보시면 9,016km가 이번 달 K5로 처음 온다를 운행했을 때 9,016km였는데, 여기 보시면 작년 9월에 8,746km 이후에 최저가 되겠네요. 그죠? 이런 경우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저는 9,000km가 기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최저 수준을 기록한 거 아니겠나, 이렇게 집계를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누적 운행 거리는 K5로, 여기 보시면 35만 4,031km는, 쏘나타 뉴라이즈, 요 차는, 부활을 시켜서 제 사위가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냥, 개인 승용차로 운행을 하도록 해놨고, 뭐, 이 중에 한 4,000 정도인가? 4,000km 이상, 사실은, 쪼갤 수가 없어갖고, 누적 운행 거리를 쪼갤 수가 없어갖고, K5 일부분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예 한꺼번에 이제 이 K5 여기서 했던 부분까지는 그냥 넘어와서, 여기서 보시면 이거죠. 9,000km하고 나머지 차익 부분이 이 누적 운행 거리 쏘나타 뉴라이즈에 포함된 수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스 사용량도 보셔도 거의 최저 수준이 되겠네요. 최저, 왜냐면 작년 10월이 1,109리터, 그죠? 1,100, 아니죠. 그죠? 작년 7월에 비교해야 되겠네요. 7월 1,056보다 낮은 수치는 작년 7월입니다. 1,017리터고, 그 작년 6월은, 이거는 제가 간이가세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거의 한마디로 그때 당시는 거의 3부제 운행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자체 3부제 운행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상황이기 때문에 766리터만 썼고요. 7월 달부터 저는 아주 풀베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야구에 풀베팅 하듯이 풀 악셀을 밟은 거죠. 작년 7월부터. 그랬을 때 작년 7월과 비교해서 사실은 작년 7월만큼보다는 조금 많은 경우지만, 전체 평균에는 약간 못 미치는 가스 사용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현금 입금은 뭐 기껏 많이 들어와야 뭐 30만 원,
뭐 안 들어오면 10만 원, 어떤 10만 원도 안 되는 들어오는 거 있으니까 요새 현금 카드 구경 아니 현금 구경 힘든 부분이니까 그건 참조하시고요. 그다음 가스비는 이거는 유류비 지원하기 전에 나타나는 금액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유류 지원금이 이렇게 있으면 요 금액을 요 금액이 차감된 금액이 월 월말에 집계가 돼서 나중에 한 달 후에 카드로 빠져나갑니다라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랬을 때 요 매출 대비 가스비 비중은 이 그 금액이 유류비 지원까지 되고 나서의 비용 순수 부담금을 갖고 매출이 뭐 910만 원 올렸지 않습니까? 912만 원 그랬을 때 그 10.3% 그러면 가스 비용이 10.3%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LPG니까 10.3%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현재 모르긴 몰라도 전기차 쓰시는 분들은 요게 매출 대비 한 3% 정도 되려나요? 3% 정도밖에 적으면 3%? 많으면 4% 정도 아니겠나. 그 다음에 전기료 인상 얘기 나오면 뭐 5%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보니까 3.몇%대 되는 것 같아요. 저기 매출 대비 전기세 비용이 충전비가 되겠죠. 전기 충전비. 그러니까 전기차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걸 비교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참고하실 부분이 뭐냐면 10.3%인데 하이브리드 타는 의정부에서 서울 개인 택시로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말 들어보니까 K5 하이브리드를 LPG를 개조를 해서 아마 타고 있는데 그 가스를 이틀에 한 번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뜻 비교하니까 거의 50% 딱 저랑 비교한다 그러면 이 제 매출로 그 제 친구 K5 하이브리드로 아마 운행 했다 그러면 아마 여기서는 한 90 몇만 원 나갔다 그러면 한 40 몇만 원 나갈 걸로 보이집니다. 거의 반 정도 가스비 비중이 나가는 게 하이브리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스비가 뭐 하이브리드 LPG 하이브리드 똑같습니다만은 이 그동안 1030원 머물러 있던 게 갑자기 7월달 12원 오르더니 다시 또 36원 껑충 뛰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 가스 비용 때문에 비용 상승이 아무래도 저기 조금 부담이 좀 돼서 가스 비용 여기 10.3% 올라간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니겠나 보여집니다. 두 번째 페이지 거기서 보시면 이제 너무 그 페이지 길다 보니까 잘랐습니다. 너무 우측으로 길다 보니까 잘라서 이렇게 캡처를 나눠서 한 경우가 있고요. 보시다 보면 국세청 기준 월 매출이 1년 월 단위로 쭉 제가 집계를 해놓고 그러면 2023년 12월에 9,400 매출을 올린 게 이제 돼 있고요. 근데 지금 딱 7,400 한 2천만 원이 앞으로 4개월 남았는데 불구하고 2천만 원이 부족한 국세청 매출이 좀 나타났거든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금액으로는 현재 뭡니까 1억 간이가세 임계점이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요게 1억 400을 기준으로 지금 얼마입니까? 535만 4,762원이 오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만약 1억 400이다라 가정했을 때 530만 원이 오바돼 있다. 라는 게 요 수치 표시면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 매출 미터기 이제 기록하는 게 있어요. 미터기로 보면 912만 6,900원인데 요게 1년 중에 제가 이제 9월달을 빼고 9월달이 이제 876만원 했지만은 그걸 빼고 2월달이 사실은
일평균 영업일수 25일 일을 했는데 불구하고 912일인데 26일 일했다 그러면 거의 최저 수준입니다. 그죠? 그거는 일평균 수입이 말해주는 게 일평균 수입이 351,035원으로 사실은 언제입니까? 9월달 337,265원 기록한 9월달에 보단 높지만 그 최근에 들어선 최저 수준 351,035원 기록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운행 총 일평균 운행 시간과 한 달 총 운행 시간 이제 거의 1년 2개월 동안의 표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318시간이 지난달에 비해서 10시간 줄었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보시면 거의 318시간 뭐 요 정도 수준에는 그 일을 하는 상황이 된 걸로 보이고요. 최고로 많이 한 게 23년 8월에 364시간 한 적이 있네요. 이때는 13시간 30분 일을 하고 했다라는 경우가 됐고요. 야, 이거 어떻게 일을 낸지 몰라요. 근데 하도 뭐 여러분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하면 뭐 오래 못 산다라는 식으로 협박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자꾸 제어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아, 그럴 때가 있었구나. 기록이 있으니까 이해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당 매출이 이때 27,994원으로 뭐 3만원이 안 된 상황이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좀 그랬던 아쉬움이 있는 콜 건수가 뭐 있다는 뭐 869건 뭐 781건 어마어마했네요. 아무튼 780건이라는 얘기 뭐 800건에 근접됐다라는 게 뭐 대단한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이번 달에 들어서는 일평균 주행 거리가 이제 지난달 비교할 때 말씀드렸듯이 한 347km로 21km가 지난달에 비해서 줄었어요. 전체 평균에서도 상당히 줄어드는 키로수가 되고 일평균 가스 사용량도 40.64 비교적 눈에 보이는 걸로 최저죠. 그죠? 최저고 근데 이 가스비가 이제 눈에 띄게 올라가다 보니까 비용은 늘어났고 그러니까 매출 대비 가스비 비중이 좀 더 포션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리터당 연비를 보시면 요게 이제 K5의 한 달 순수한 연비입니다. 8.53. 이 8.53이면 거의 그 시내 운행을 한 8.5km로 보는 게 맞더라고요. 시내 운행만 봤을 때 그리고 뭐 만약에 고속도로 운행만 하면 한 12km로 연비를 보던데 한 8.5km면 K5 그 기아에서 진짜 보는 8.5km 그대로 운행한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뭐 저는 총 운행 건수는 뭐 운행 건수는 똑같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는 길빵을 안 하니까 콜 건수는 699건 한 건이 부족했네요. 700건에서요. 그래서 그런 좀 아쉬움은 있고 그리고 이제 1시간당 콜 운행 건수가 아주 저 장거리를 지난달에 비해서 좀 못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거리를 많이 커버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제가 바퀴실을 걸러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봤다 보니 왜냐면 회전율이 좀 높다 보니까 왜냐면 장거리 가면 그만큼 뭐 한 40분 50분 가는 손님들의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보면 기껏 10분 내외에서 운행하는 콜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 시간당 1시간당 콜 운행 것도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2.15건 6월달 1시간당 2.15건 콜을 받았고 그다음에 운행했고 7월달도 2.15건인데 1.19건이라는 얘기는 눈에 보이는 요 0.04 이 건수가 한마디로
단타 회전율을 높였다. 그래서 운행 건수가 그래서 늘어난 거다 보시는 걸로 입증이 됩니다. 전에 콜 우전율이 지금 100%쭉돼 있는데, 딱 눈에 보이는 작년 8월부터 100%지 않습니까? 작년 8월부터 올 8월까지 한 건도 길빵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 건별 단가가 그동안 13,000원, 지난달 13,800원, 지지난달 14,200원 되던 게 13,000원 하향 압박하는 13,057원으로 집계가 됐고, 겨우 13,000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카드 할부 잔액이 25,060만 842원은 남았어요. 8월달. 다음 달에는 여기서 한 50만원 가깝게 또 저기 차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가세로 전환 시 부담해야 될 세금. 이 부분은 이제 꼭 세금에 대한 언급을 드려야지 혹시 세금에 궁금증을 느끼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여기서 보시면 2024년 빨갛게 이제 박스를 친 부분이 1억 1,2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 같다라는 게, 왜냐면 8월 달까지 평균을 내서 그 평균을 그대로 4개월을 더 할 경우에 1억 1,200을 올린다는 얘기 됩니다. 그랬을 때 그 페이스로 갔을 때 1억 1,200인데, 저는 작년에 9,000 일반과세 가려고 9,400, 8,000 넘겨서 9,400을 갔지만, 정부가 올 7월에 가세 일반과세자 상향 기준을 1억 400으로 올려줬지 않습니까? 30% 상향 조정해갖고. 그래서 제가 1억 400에 대해서 지금 1억 400이 되다 보니, 실제로는 제가 9,400 올린 거를 일반가세인 줄 알았어요. 작년에 일반가세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저기 일종의 7월 달에 정부에서 세법 저기 조정을 함으로 해서 1억 400으로 올려주셔서 그냥 간이 가세로 남게 됐단 얘기죠. 그러다 보니 저는 올해 매출을 1억 2천을 하든 1억 5천을 하든 2억을 하든 1.6%만 내년 1월 25일까지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이가 무조건 올 매출을 얼마를 하든지 간에 무조건 세율은 간이가세 매출 1.6%만 내년 1월 달에 내게 돼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매출을 올린 그 시점부터 일반가세자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제 가정입니다. 이런 올해 2억을 올리고 3억을 올리고 뭐 5억을 올리더라도 무조건 1.6% 간이가세자 이율로만 2025년 1월 달에 내게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설명드리는 건데, 그러면 요 무슨 차이를 설명드리냐면, 1억 1,200만 원 정도, 현재 제 페이스가 1억 1,200만 원 페이스이기 때문에 1.62% 정도 되는데, 그거 감안했을 때 한 부가세는 179만 원 정도 내야 됩니다. 내야 될 걸로 예상되고, 종소세는 보니까 한 2.5%, 3.2%가 아니네. 한 2.5% 정도 수준, 한 280만 원만 정도만 내면 되고요. 그러면 됐고, 그리고 그 나머지 지역의료보험자분 제가 조금 한 10만 원 정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 지역의료보험자분 간이가세자나 일반가세자 거기에 개의치 않고 오로지 순수입, 그러니까 종소세 낼 때 그 순수입 비율을 참조해서 지역의료보험의 수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동차, 주택 또는 사업 소득에 대해서 올라간 그 비율만큼 산정이 되는데,
한 적어도 한 10만 원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뭐 제가 20만 원 정도 내던 부분을 한 30만 원대 내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요. 그래서 여기 한 27만 원 월납을 27만 원도 잡았네요. 만 원 단위기 때문에 27만 원. 그리고 이제 뭐 세부담은 뭐 볼 거 없고요. 그러면 왜 요 비교를 그럼 2025년을 또 똑같은 1억 1200 앞에 있는 금액을 똑같이 잡았느냐? 이 2025년은 제가 2024년에 1억 1200을 간이가 세제를 넘어 그 일반과세 넘어갔고 세금을 179만 원을 냈지만 7월 달에 가면서 2025년 7월 달에 가면서 당신은 7월 달에 6월 말이나 통지가 옵니다. 이제 일반과세자니 7월 달에 상반기 부가세 보고하세요라고 옵니다. 그럴 때는 제가 25년도 내년에 매출이 만약에 한 300만 원만 기껏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 일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700만 원만 했다, 1000만 원만 올렸다고 하더라도 그 1000만 원만 해당되고 또 6%를 냅니다. 6%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돼 있어요. 지금 상반기 보고할 때.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경우는 그러면 간이가세자하고 일반가세자의 그 세금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언급을 시켜드리려고 비교를 해드리는 경우인데 제가 올해 이 매출로 간이가세자 자격이기 때문에 179만 원 내지만 또 만약에 내년 똑같이 1억 1200을 올렸다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했을 때 6% 정도 비율을 적용을 해서 부가세 비율을 그럼 672만 원을 내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거 얼마 차입니까? 500만 원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번 달에 금년부터 1억 400만 원 정도가 간이가세자로 이제 픽스가 완료가 됐으니 지금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8월 달이니까 남은 4개월 동안 과연 내가 1억 400을 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 얼마까지 돼 있는지 이제 이미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지금 페이스로 계속 가다 보면 1억 400이 될지 저처럼 제 페이스가 1억 1200인데 1억 400이 될지 1억 300이 될지 아니면 1억 800이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계산이 나온다 그러면 아예 500만 원이라는 거를 딱 두고 500만 원 이상 찍으려면 아쉽지 않게 만약에 1억 400만 찍는 것보다는 1억 900을 찍는 게 정말 아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 대신 500만 원 추가되는 거 전부 부가세로 다 나가니까 그건 또 아쉽죠. 왜냐하면 굳이 500만 원 더 해갖고 부가세를 1억 399만 원만 해도 안 낼 500만 원을 굳이 1억 900을 해갖고 500만 원 다 떼고 결과적으로 1억 400 따지면 1억 400에서 부가세 1.6% 나가는 거 170만 원은 버는 거네요. 그죠? 그 차이가 나네요. 그 차이가. 차이는 나는데 아무튼 그런 차이가 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쉽지 않게 계산하실 때 적어도 500만 원의 어떤 격차가 벌어지면 그러면 좀 아쉽지 않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1억 400에서 한 800만 원 정도 오버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정도 수준이면 500을 세금 내고 나머지 뭐 한 300만 원 그냥 순수입으로 제가 남는 거다라고 본다면 일하는데 그렇게 아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비교표를 설명드린 건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운행일지 그 시트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세금 조회 계산서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입력해 보시면 나타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도 이제 자금 소요 일정이라고 이제 잡아놓은 건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저도 깜빡깜빡하게 제가 이제 일을 매월 열심히 일하다 보면, 사실 어떤 돈이 어떻게 나갈지, 사실 그거 체크하기가 매몰 안 해놓으면 까먹기 쉽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시를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요번 8월 달 아닌가? 8월 달에는 뭐 이제 보험료가 사실 제가 이제 그 승용차 집에 있는 게 110만 원인가 얼마나 나가던 보험료가 그 키로수가 많이 안 뛰었어요. 안 뛰다 보니까 그 20몇만 원인가 저 환급되는 게 있는데, 그거 환급되는 금액, 차이 금액이 아마 카드로 이제 들어올 것 같아서 요 금액을 저기 비용 저 나가야 된다라고 체크를 해놓은 건데, 이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7월 달 부가세 분납 예납을 그때 앞에 그 7월 달에도 그 말, 6월 달에도 그 말씀드렸나? 아무튼 7월 달에 75만 원 정도 분납하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에 다를까 똑같은 75만 2천 원을 50%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그 세금 구세청에서 아주 친절하게 날라온 그 보지서 그대로 75만 2천 원 납부를 했고, 그러면 이 납부는 언제 정산되느냐? 1월 달. 이 중간 내납에 이게 빨간 부분 61만 2천 원, 요거는 1월 달에 제가 부가세 150만 원낼때 분납된 거 표기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7월 달에 작년 재작년 7월 달에 이미 낸 겁니다. 낸게 이게 60만 2천 원 돼서 나머지 차액이 빼졌고, 지금 70만 2천 원을 7월 달에 냈지 않습니까? 냈기 때문에 여기 이날 요 칸으로 넘어오고, 1월 달 내년 1월에 내야 될게 예정이 187만 473원인데, 그중에 75만 2천 원을 빠지고 정산을 하고 나머지 금액만 제가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111만 8,473원 요것만 납부하면 되는데, 요게 아직 잠정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제가 종소세 237만 5,320원을 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지방세가 10%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20, 한, 요게 216만 원 정도 되겠네요. 215만 9천 원인가 됐던 것 같아요. 216만 원에 반, 50% 예납을, 종소세의 예납을 11월 달에 또 받더라고요. 이미 작년도에 한번 예납한 적이 있었고, 요게 108만 원 정도 나가는데, 여기 아마 11월 15일로 예정일을 적어 놓은 건데, 요때 아마 나가는 요것도 국세청에서 저기 등기우편물로 날라옵니다. 날라와서 요 금액을 또 11월 달 내고, 그랬을 때 요거는 또 언제 됩니까? 그 5월 달에 가서, 여기 표기는 안 됐지만은 5월 달에 가서 다시 이거는 제가 내년에 낼 종소세 거기에서 또 이만큼 차감하고 또 내게끔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간단위 달달이 달달 집계를 많이 나갈 돈들을 집계해 놓고, 자금에 여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 싶은 부분이 드는데, 요거는 만들어 놓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게 제가 월 공제조합 420만 원 잡았는데, 굉장히 많이 잡은 겁니다. 제가 볼때한 300, 모르긴 몰라도 한 300만 원대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그냥 좀 많이 잡아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작년 7월부터 유니드를 종목 공개를 하고, 그리고 제가 작년 6월까지는 간이 가세조로 남아서 그냥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 간이 가세자 때 벌은 매출은 전부 생활비로 들어가고 적금을 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좀 바꾼 게, 굳이 간이세까지 가세자로 갈 필요가 있는가? 앞으로 증시가 좋아지고 한다 그러면 일반 가세자로 좀
많이 벌고 소위 세금도 그만큼 내고 그 대신 조금 그 많이 벌어들인 금액에서 좀 여유분이 좀 늘어나면 그 늘어난 여유분을 몽땅 주식을 사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 꼽은 게 유니드라는 주식이었습니다. 014830인데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23년 7월 21일 날 제가 61,700원에 24주 산걸 스타트로 해서 8월 28일 아니 8월 28일 아니죠? 7월 5일 날 7월 아 이게 잘못 된 건가? 8월 28일 아 이거는 제가 8월 13일 8월 28일 아, 이 잘못된 겁니다. 8월 5일인데 8월 28일 요거 이 날짜가 잘못됐네요. 그게 제가 헷갈렸네. 여기 위에 보신 8월 5일 날 오전에 증권 계좌로 100만 원 송부하고요. 79,900원에 13주를 추가 매집해서 총 200, 290주를 매집을 완료했고 매집 단가는 72,870원이 됐습니다. 그 매집 단가는 7월 작년 7월에 61,700원 또 제 가장 싼게 57,000원. 그리고 또 가장 비쌌던 게 5월 30일 날 109,600원 14주 산게 있었고 그리고 여기 잘못 제가 말씀드린 8월 28일이나 8월 5일 날 79,900원에 13주까지 총 290주가 여기가 290주가 여기 바로 위에 있고요. 단가는 72,870원. 매수 금액이 13만 2,300원인데 2,000 순수하게 2,100만 들어갔는데 132,300원은 이게 세금이 저게 배당이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배당에서 세금을 뺀 금액이 한 13만 얼마 됐던 것 같아요. 아, 세금이나 또 거래세 들어가는 부분이 아마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3만 원이 배당금 들어온 게 유니드가 배당을 좀 많이 두는 편에 속합니다. 제가 작년에 1,000만 원어치 매수한 거에 13만 원이 들어왔으니 뭐 이번 해에는 뭐 2,000만 원 넘었다 그러면 적어도 뭐한 잘하면 한 3, 40만 배당금이 3, 40만 원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최근 종가 어제가 83,000원이었죠. 평가액은 232,249원으로 수익금은 236,249원, 11% 올라 있습니다. 뭐 이걸 만약에 적금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프로테지가 안 나올 텐데 11% 돼 있다라는 것만 해도 뭐 사실 뭐 나름 뭐잘 선택한 방법이 아니겠나 싶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은 이 퇴직연금식 증권저축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스스로 족쇄를 걸어놓은 겁니다. 2027년 6월까지 4년 만기라는 기간 안에 계속 사모은다. 사모으고 팔지 않고 사모은다. 다만 급등을 해서 만약에 주가가 변동이 심할 것 같으면 그땐 팔수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는 따로 공지하겠습니다만은 지금과 같은 아주 미미한 가격이면 그냥 가져가고 더 사모으고 사모으되 2027년 6월까지 사모으고 그때까지 계속 사모은 데만 주력한다라는 게 목적이고요. 그 안에 저기 굳이 저는 여러 가지 돈 준비한 게 있어갖고 이 돈은 하늘이 두쪽 나도 2004년 안에는 깰 이유가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윳돈만 빚 없이 하고 있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뭐 제가 열심히 일해서 늘어난 금액 초과된 금액에서 비용 빼고 향후에 지출할 비용을 뺀 금액에서 적금을 이렇게 증권 유니들 사 모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적인 하자가 혹시 벌어질지 몰라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 자료는 맨 밑에 있죠. 제 개인의 투자 정보 맞습니다. 참조만 하시고 혹시 따라 하셔도 그 투자 판단과 투자 결과는 모두 구독 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니드를 굳이 1년 전에 얘기하면서 했던 그
포인트, 투자 포인트를 다시 짚어드릴 거, 드려야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유니드는 일단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그러니까 요 36% 나타난 수치는 36%로 1위로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 세계 시장의 시장 점유율 36%로 1위로 돼 있는 가성 칼륨 탄산 칼륨 제조 업체로 돼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 국내 내수보다는 수출 비중이 거의 뭐 100% 이상 90% 이상 넘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국내 기업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글로벌 리더의 우량사라고 얘기하면 과연 이 주식이 이렇게 싸야 되는가라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언급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최초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유니드의 포인트로는 2050년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라는 시간적인 숙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 숙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탄소 이산화탄소를 100%를 줄이는 100%로 줄이는 그 상황을 2050년까지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남아 있는 거 2024년이면 26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 보이지긴 해도 사실 의외로 촉박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게 너무나 아니랍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조금씩 그 압박 강도가 느껴오는 게 압박도가 많다 보니까 그 점점점 그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없애려는 노력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보니 그럼 그 세계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의 활성제인 탄산칼륨을 세계 제1위의 저기 점유율을 갖고 있는 유니드가 과연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랬을 때 먼저 그 하나증권 윤재성 연구원이 밝힌 내용을 보시면 1월달 첫 번째 엑슨모빌이 이거는 이제 석유 메이저 회사들 얘기하는 겁니다. 석유를 탄소 중립을 한다고 해서 2050년 이후에 석유를 그러면 저기 다 파묻어 버리고 아직 캐지 않을 건가? 그건 아니란 얘기죠. 석유는 생산하되 그러면서 CCUS 그러니까 올 7월에 아마 첫 삽을 뜨는 것 같아요. CCUS가 뭐냐면 탄소 포집 저장 활용하는 그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산화탄소를 CCUS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그러니까 활용하는 그 사업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부분인데 요걸 진행을 이미 밝혔고 그러니까 7월 달에 밝혔다는 얘기는 이제 첫 사업을 언제 뜰지는 모르겠습니다. 곧 하겠다 우리도. 그런데 아람코는 이게 사우디 국영 아람코 회사는 사우디 국영 회사 로 알고 있죠. S오일의 대주주입니다. 우리나라 상장사 S오일의 대주주고 아람코사가 2027년 가동을 목표로 사우디 주베일 항만에 세계 최대 CCUS 허브를 건설해 연간 최대 900만 톤의 CO2를 포집할 예정이다. 이 900만 톤의 CO2를 포집하는데 이 탄산칼륨이 얼마 쓰여질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건 시장조사 안 해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마어마한 수치가 이 곧 2027년도에 뚜렷하게 이 아람코라는 그 석유 메이저 최대 석유 회사가 메이저사가 CCUS 허브를 건설 이미 진행하고 있고 27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900만 톤의 CO2를 포집한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엑슨모빌은 적어도 뭐 700만 톤, 800만 톤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보시죠. 또 이게 미국 도널드 슨빌 AWE라고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수전의 발전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수소를 채굴할 때 쓰는 수전의 발전이 아닌가 싶은 경우인데
이 시운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는 100만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겠다라는 요런 게 나타나는데, 이게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상상인증권의 김진범 연구원이 쓴 리포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발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올해 상반기에 625억이 이익 났어요. 625억이 영업이익이 났는데, 그게 제가 볼 땐 탄산칼륨의 CO 저기 포집에 의한 탄산칼륨 매출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의 미미할 걸로 보여지는데, 이 앞에 언급해드렸던 두 가지 대형 프로젝트들이 진짜 대형 세계 최대 메이저사, 저기 석유 메이저사들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부분이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는 이미 주가는 27년도 보시면 27년 가동 목표지 않습니까? 그러면 느낌으로는 2026년은 엄청난 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도널드 슨빌 그 프로젝트가 이것도 100만 톤 규모 이산화탄소를 포집한다고 그러니까 이것까지 했을 때 그럼 또 내년도 결산에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탄산칼륨의 과연 매출이 어느 정도 기여가 될지는 상상이 사실은 안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까지 이제 눈에 보이는 실적으로 나타날지 그건 저 아주 아주 기대가 되는 부분이 크고요. 그러다 보니 일단은 기본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그 부분을 다 차치하고 일단 우수한 재무구조 유지 중인 아무튼 보기 드문 저평가 상태의 업체다. 어떻게 저평가 되느냐? 올 상반기 기준 유보율이 2,800%고요. 1주당 순자산가치는 142,388원입니다. 만약에 이 주식이 부도나서 이제 부도나고 우리 청산해서 그냥 드릴게요. 청산가치 드린다 그러면 8만 600원에 끝났나요? 8300원에 끝났나? 8300원에 사신 분들이 14만원 주고 기다리면 이 돈을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청산가치 개념이죠. 그래서 PBR은 0.57배인데, 이 PBR이 세계에서 보는 적정 주가 적용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미국 시장의 적정 PBR이 얼마냐? 4.5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동일 적용 시 유니드는 적정 주가 63만 원이 돼야 되고요. 만약에 이 유니드가 저기 미국 시장에 있었다면 63만 원에 왔다 갔다 했을 거란 얘기가 되죠. 왜냐면 미국의 현재 PBR이 4.5배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 보는 게 맞고, 만약에 일본 시장에 상장됐다. 일본 시장의 적정 PBR은 1.5배니까 한 21만 원 정도의 유니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상태다 보니 상당히 저평가된 데는 눈에 보는 그대로 나타난 형태 그대로고요. 그런데 그 올 상반기 기준 영업이익 620억 달성했다는 올 예상 영업이익이 1000억대 내외가 된다 그러면 실적 대비 예상 퍼는 현재 5000억 정도 나타나고 있어요. 저 시가총액이 5배 수준에 머물러니 5배 수준의 저퍼 상태 유지 중이다라는 걸 요걸 간과해서 안 될 지표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주가도 기술적으로도 뭐 어느 정도 것은 한번 5만 1000원 이후에 11만 8000원까지 올라와서 다시 지금 7만 6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8만 300원에 되어 있는 부분인데, 조만간 주가는 뭐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뭐 희망을 바라보는데, 이런 부분의 내용들을 확신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실적 부분도 눈에 그 가시적으로 보여줬고 하니까 좀 신뢰가 있는 우상향 운동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투자 포인트를 언급을 안 드렸었는데, 이런 언급을 드린 부분은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우하향을 하고 있어갖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으셔서 편하게 오히려 더살수 있는, 더 싸게 살수 있는 시간에 놓여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시라는 뜻에서 요 투자 포인트를 좀더 세분화해서 체크를 했습니다. 내준말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카카오콜만 콜 멈춤 없이 올수락을 유지하는 생활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매출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매출보다도 만약에 많이 못하고 그럼 나도 그 정도 매출을 한번 해보고 싶다, 따라 해보고 싶다 하시면 저처럼 카카오 콜만 콜 멈춤 없이 되도록 콜 멈춤 없이 올 수락을 유지하는 걸 한번 생활하는 건 어떻겠는가라는 조언을 드리는 경우고요. 두 번째, 여유자금은 노후를 대비해 우량주를 정기적금 들듯 사모으자. 근데 저는 유니드를 한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그 유니드도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리스크 없는 가격대가 아닌가 싶어서 강조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린 거라 그렇긴 합니다.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굳이 유니드 아니더라도 만약에 사신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또는 뭐 LG 화학 또 기아 또는 SK 하이닉스 진짜 대형주에서 우량 대형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형주 중에서 저는 되도록이면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을 사시는 게 좋아 보여요. 그 대형주에서. 왜냐하면 삼성전자 액면가 1,000원, 100원입니다. 그 100원은 너무 비싸 보인다는 얘기죠. 따지고 보면 지금 7만 원 하면 7만 원대라는 얘기는 자그만치 300 몇십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우량주를 제가 권해드릴 우량주라면 액면가 5,000원짜리 우량주를 사시라. 기아도 그렇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닙니다만은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런 액면가 5,000원짜리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 저기 손배 주식도 있더라고요. 손해보험 주식 그 다음에 또 생명보험에서도 액면가 5,000원짜리인데 아주 싸게 거래 운행된 저기 운영 운영 저기 거래되는 좀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추천합니다. 그래서 꼭 유니드가 아니더라도 종목을 만약에 주식을 사신다면 그 대신 한 3년, 4년을 보셔야 되고 길게는 원래는 2033년까지입니다. 저는 9년을 내다봤어요. 9년까지 한번 보시면 지수가 9년까지 16,000포인트 간다라고 저는 분석을 했고 그 16,000포인트가 지금에서 보면 한 지금 2만 뭐 7천 뭐 27,000이라 하더라도 2,700이라 하면 뭐 적어도 한 4, 5배는 올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지수가 그렇게 가는데 종목은 거기에 또 10배가 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한 5, 6배 가는데 잘 살면 종목은 50배, 60배 가는 경우가 9년까지 투자 성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말씀드린 경우라 우량주, 특히 우량주는 더더욱 그런 가격의 어떤 펼침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거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주식들이 많이 안 떴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자꾸 적금 들듯 사 모으는 시점이다라는 걸 언급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 달, 두달 보지 마시고 또 1년만 보셔도 안 됩니다. 1년만 보고 시세를 확인하셔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집말 간단하게 말을 맞춰야 되는데 불구하고 좀 오래 끌었던 부분은 그런 조금이라도 오래 보시되 그 대신 자기 돈, 저기 자기 대출 없이 남의 돈 쓰지 않고 내돈좀 여유가 있는 돈만 이렇게 적금 들듯 사 모으시는 방법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